5천만 원을 노리는 다음 도전자 나와주세요. 오늘 최후의 1위는 바로 접니다. 예. Yeah. 아, 정말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걸어다니는 어떤 순정 만화의 주인공 우리 샤이니의 민호 씨. 네. 아, 우리 정말 얼마만입니까? 그러니까 오랜만에. 예, 우리는 뭐 절친 아닙니까? 네. 예, 예. 종현 씨가 와가지고 네. 샤이니 중에서 민호가 퀴즈엔 제일 강하다. 제일 똑똑하다라고 했어요. 인정합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1대100 굉장히 자주 시청하거든요. 네. 저는 이상하게 네. 제가 생각했던 답이 항상 틀리고 아닐 것 같은 답이 항상 답이더라고요. 아, 정말로? 1대100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상식에 강하고 그런 편은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오늘 굉장히 그래요? 긴장되고 많이 네. 떨립니다. 자꾸 뒤로 가지 좀 마요. 네. 나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가뜩이나 얼굴이 요만한데. 아니, 제가 이 100인 분들에게 좀 이렇게. 아, 이재 씨. 그래야 한 거, 그죠? 네. 이렇게 멀리서 보는데 예. 진짜 조우정 씨 한 열 걸음만 뒤에서 아, 거봐요. 너무 비교가 돼요. 아, 제가 아니 왜 오세요? 이 정도에서 할게요. 제가 이 정도에서 해야 얼굴 크게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이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 안 돼요. 진짜. 에이, 그러세요. 아, 정말로 제가 긴장되는데 오늘 몇 단계 예상합니까? 진짜 딱 5단계만. 에이, 왜 그래요? 조심스럽게 가고. 네, 가고. 네. 5단계까지 그럼 가면은 네. 개인기 하나 보여주는 걸로 약속. 제가 진짜 네? 개인기가 없어서 5단계 가면은 네. 기분 좋은 마음으로 그렇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단계 때 보는 걸로 하고 자 이제 긴장 좀 풀고 아, 예. 예. 긴장 좀 풀린 것 조금 같아요. 조금 괜찮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가겠습니다. 자 샤이니 민호의 도전 시작됩니다. 1대 100 1단계 문제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잘 봐주십시오. 너무 격한 댄스로 땀을 많이 흘린 민호에게 네모 증상이 나타났다. 네모는 1번 세탁, 2번 헹굼, 3번 탈수. 백인 여러분 풀어주십시오. 하나씩 1번부터 뭐 네. 세탁 증상 아닌 것 같고요. 헹굼 증상도 네. 당연히 아닌 것 같고요. 뭐 땀으로 뭐 헹굼 증상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네. 뭐 그럼요. 저 뭐 땀으로 얼굴을 헹굼 증상 그렇죠. 네, 있을 수 있지만 네. 제가 봤을 때 땀을 많이 흘렸다고 하니까 네. 탈수 증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까? 아, 이거는 진짜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1, 2번 아니겠죠. 저는 네. 3번 선택했습니다. 자, 과연 민호 씨의 정답이 답이 맞을지 정답 확인합니다. 격한 댄스로 땀을 많이 흘린 민호에게 네모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네모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탈수입니다. 네, 몸속에 수분이 모자라면 발생하게 되는 네. 탈수 증상. 자, 그러면 탈락자 확인하겠습니다. 탈락자 보여주세요. 저는 그리고 민호 씨가 인맥이 네. 사실 생각보다 되게 넓은 편인데 배우 손현주 씨가 대표 절친으로 민호 씨를 지목했대요. 네, 우연하게 또 이렇게 선배님을 또 알게 됐는데 네. 연락도 자주 해주시고. 네. 저 술도 자주 마시고, 술도 자주 마시고. 예, 그러면서 좋은 분들도 소개시켜주고 예, 예.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래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나이 차이가 손현주 씨하고 어느 정도나 납니까? 제가 91년생이니까 91이요? 네. 그럼 민호 씨랑 26살 네, 차이가 나요? 26이네요. 뭐라고 형이라고 합니까? 평소에는 예. 손현주 선배님하고 좀 술을 조금 선배님 많이 드시면은 예. 저도 조금 이렇게 술이 들어가면 네. 형님이라고. 아, 형님. 네, 이렇게. 형님 이렇게. 아, 형님으로 하시고. 네, 그러면은 예. 저를 이렇게 그 선배님의 주사 아닌 주사가 네. 너무 귀엽다고 제가 나이 차이 많이 나니까 네. 껴안고 뽀뽀를 하세요. 뽀뽀를. 저한테. 네. 아들 같으신가 보다. 네. 손현주 씨하고 같이 이렇게 딱 알게 된 뭐 다른 형님들은 또 누가 있습니까? 고창석 선배님. 고창석 씨. 그리고 유해진 선배님. 유해진 씨도. 장혁. 장혁 씨? 네, 그래요. 그리고
김선아 선배님. 김선아 씨. 그리고 김주아 아나운서. 김주아 아나운서님 의외인데요? 거기 다 네, 네. 팀이에요? 네, 팀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아, 이거 민호 씨가 이렇게 형뻘 되는 분들한테 되게 예의가 발라요. 잘해요, 잘해요. 왜 싹싹한 후배들 있죠? 그거의 본 그 어떤 모범입니다, 모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아, 근데 뭐 이렇게 땀을 흘려요? 갱년기예요? 아니, 제가. 왜 그래요? 제가... 왜 땀이 막 코에 송송 지금. 제가 원래 얼굴에 땀이 좀 많아요. 얼굴 땀이. 네. 아. 소년주냐, 조우종이냐. 갑니다. 해도, 선택해도 돼요? 하나, 둘, 셋. 소년주 선배님. 네.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예,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네. 예. 사실이에요? 아, 사실이에요? 네. 아, 그럼요. 괜찮아요. 땀을 흘리시면 안 돼요. 자, 가겠습니다. 자, 우리 민호군의 도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예,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아직 탈락자가 없습니다. 1대 100! 2단계 문제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잘 봐주십시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15개 공항 중심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에 네모의 비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네모는 무선전파로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체로 현재 군사용, 방송 촬영, 장난감 등의 용도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네모는 1번 드론, 2번 자이로콥터, 3번 호버크래프트. 사실 예. 문제 딱 나왔을 때 네. 군사용 방송 촬영 장난감 등 용도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 말에 네. 제가 생각하는 답이 그건가 했을 때 그게 드론이었거든요. 저는 1번 드론이었는데 네. 자이로콥터의 비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네. 호버크래프트의 비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란 말이 네. 뭔가 들어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드론. 드론 저 물체로 이용한 카메라 뭐 그 기술이 발달됐다 이런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1번 드론이 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자, 선택했어요. 과연 정답이 맞을지 이 문제 정답 보겠습니다.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비행체 무선 전파로 비행이 가능합니다. 과연 이 문제 정답 맞을지. 1번 드론입니다. 네. 기체에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을 하는 그런 무인 항공기죠. 네. 자,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과연 탈락자 이번에 몇 분이나 나왔을지. 탈락자 보여주세요. 8명 탈락. 44번 이재 씨가 벌써 지금 얘 탈락을 몇 번 했습니까, 이재 씨? 저 2번 했거든요. 네. 저는 사실 이게 너무 저 그냥 드론이랑 뜻깊은 날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지식도 생기면 이제 생존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자는 92명. 16만 원 적립됐습니다. 아, 저 형이 네. 형이 서울대 훈남으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아, 네. 원래 민호 씨보다도 인기가 더 많았다면서요? 흔히 뭐 무슨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네. 이렇게 있으면은 집에 오면은 형이 더 선물을 많이 받아요. 공부도 잘하고, 네. 운동도 잘하고. 정말. 네, 그리고 네. 또 얼굴도 굉장히 잘생겨서.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학창 시절. 아니 그러면 빠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긴데. 근데. 예. 네. 까칠해요. 그쵸? 예. 약간 조금, 예, 차갑고 그런 건 있는 거죠? 저 많이 괴롭혔어요. 괴롭히고, 네. 그래. 그런 게 있어야 또 인간답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도 약간 몇 살 차이죠? 형하고? 형 2살 차이요. 그러면은 힘도 비슷하고 좀 크면, 네. 그래서 약간 좀 라이벌 관계가 맺어지시죠? 이게, 네. 제가 2살 차이는 나지만, 네. 수영을 해도 형이 좀 더 잘하고. 뭐 축구를 해도 형이 좀 더 잘하고 아하. 배우는 것마다 같이 배우면 형이 더 잘하는 거예요. 예, 예. 굉장히 제가 질투를 많이 했죠, 형한테. 아. 그리고 형을 따라가려고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고 예, 예. 그런데 하나를 딱 이긴 거예요. 뭘요? 제가 키를 역전한 거예요, 키를. 아, 키를. 네. 키가 제가 더 큰 거죠. 아하. 동생인데 예, 예, 예. 형이
그래서 아직도 저한테 네. 그때 공부 좀 안 하고 네. 일찍 잘 걸. 아, 이기려고? 맨, 네, 맨날 그래요, 저한테. 아, 이기려고. 그럼. 그러면 지금은 본인하고 형 중에 누가 더 뭐 잘생겼다고 생각하는지, 외모상으로. 솔직하게. 아, 훨씬 잘생겼다는 거 아유, 친구야. 네, 솔직하게 얘기를 또 하는 친구네요. 네. 예, 솔직히 잘생겼다고. 알겠습니다. 네. 예. 자, 민호의 도전 계속 이어집니다. 1대 92! 3단계 문제 드리겠습니다. 양서류 커플은 1번, 미키와 미니, 2번, 왕눈이와 아로미, 3번, 둘리와 공시리. 둘리와 공실이는 네. 공룡이잖아요. 공룡이 양서류는 아닌 것 같고 네. 미키와 미니도 양서류가 아니고 양서류가 이제 왕눈이와 아로미, 개구리. 깜짝 놀란 게 제가 별명이 개구리거든요. 오. 어렸을 때 눈이 좀 커서 예. 그래서 저는 2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양서류는 네. 왕눈이와 아로미 2번 선택했습니다. 예, 머뭇거림 없이 선택을 했습니다. 민호 군. 과연 정답이 맞을지. 정답 확인합니다. 양서류 커플은 미키와 미니, 왕눈이와 아로미, 둘리와 공시리 중에 정답은 2번 정답입니다. 네, 1번 쥐죠. 미키와 미니는 네. 저거는 포유류. 3번 공룡은 파충류입니다. 파충류. 네. 예, 예. 잘 맞춰 주셨습니다. 자, 이 문제 100인 중에 탈락자 몇 분이나 나올지 보겠습니다. 탈락자 보여주세요. 9명 탈락. 에이션의 로제이 씨, 상현 씨가 지금 두 분 다 떨어진 거 맞죠? 42번, 43번. 저는 네, 제 지금 머리 그러면 생존자 확인하겠습니다. 생존자는 83명, 43만 원 적립됐습니다. 민호군은 사실 이제 아버지가 축구선수 네. 출신이시고 그래서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사실 어렸을 네. 때 그러니까 제 꿈은 축구선수였죠. 당연히 네. 어렸을 때부터 축구만 보고 자랐고 그러니까 아빠가 집에 와서도 네. 뭐 축구하는 모니터링을 하고 이러시니까 아, 뭐 전술을 네. 이렇게 짜고 이러시니까 그렇죠. 당연히 저는 이제 아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해 내 길은 축구선수의 길이구나. 네. 근데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한강에 그런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네. 혼났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네, 축구 선수를 하겠다고 하니까 죽어도 못 시킨다. 아. 하려면 집을 나가서 해라. 그래요. 이렇게까지 완강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포기를 했죠. 아. 네. 그래요? 쉽게 포기가 되던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 쉽게 포기가 안 됐는데 네. 집을 나가라니까. 아니 살 데가 없으니까 네. 일단 살고 봐야 아니, 되니까. 초등학교 5학년에 어디 나가서 살겠어요? 하긴 5학년은 나가서 살 데가 막막하죠. 네, 또 부모님. 또 그렇게 완강히 반대하시는 것도 처음 봤기 때문에 그래요? 네. 사실 뭐 저희도 같이 보지만 새벽에 하는 유럽 축구 같은 거 저희가 네, 네. 막 다 챙겨보잖아요. 네.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축구 중계를 하지만 민호 씨하고 얘기하면 축구에 관한 얘기로도 한참 떠들 그쵸,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정도로 축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사랑하죠. 예, 네. 앞으로 뭐 나중에 진짜 뭐 축구 관련해서 진짜 뭐 해설을 한다든지 네. 이런 생각도 있습니까? 욕심은 좀 있어요. 하면은 네. 그러니까 뭐 우종이 형만큼은 아니겠지만 옆에서 이렇게 도움은 되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잔지식으로. 잔지식으로. 네, 제가 축구를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축구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렇죠, 보는 거 좋죠. 그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해도 굉장히 재밌는 도전일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영표 형 옆에서 이 선수는 말이죠 하면서 명단 쭉 읽고 1번 골키퍼 누구 이렇게 얘기하고. 네. 자식. 아니 제 말이 그렇다면 말이 미안합니다. 네, 제가 말이 직장을 잃을까봐 절대 좀 먹고 살 절대 장난입니다. 장난이에요. 네, 장난. 예, 알겠습니다. 아 정말 다재다능한 민호군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도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대 83 4단계 문제 드리겠습니다. 업무 능력과 상관없는 정보를 요구하는 왜곡된 이력서 관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2007년부터 표준 이력서를 제시하여 권장하고 있는데 사진, 신체 정보와 더불어 삭제가 권고되는 정보는 1번 경력, 2번 병역 이행 여부, 3번 주민등록번호 첫 자리. 굉장히 헷갈리네요, 좀. 근데 병역 이행 여부는 남자에게만 또 해당되니까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또 경력이랑 주민등록 첫 자리 경력 같긴 한데. 네. 근데 찬스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럴래요? 네. 백인 찬스. 아, 백인의 답 찬스를.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백인의 답 찬스를 사용하겠습니다. 1번을 선택한 분께 노란불이 들어옵니다. 보여주세요. 다섯 명입니다. 네. 2번을 선택하신 분께 녹색불이 들어옵니다. 2번 보여주세요. 36명. 자, 3번을 선택하신 분들 분홍색불이 들어옵니다. 3번 보여주세요. 42명입니다. 자, 이게. 아, 왜 서러워, 이렇게. 이 사람들 정말. 야, 이분들 정말. 예. 1번이 5명. 2번이 36명, 3번이 42명. 몇 개 차이가 안 나요? 제가 생각했던 답이. 네. 5명이 나왔잖아요. 아닌 거죠. 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왜요? 네. 아니, 아닌 아니요, 것 같아요. 그게 답이면. 네. 5-1로 대결하는 거죠. 아, 뭐, 그럴 순 있는데. 네.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싸해요. 싸해요. 싸하고. 예, 그러면요. 나머지는 이제 36명, 42명인데요. 찬스를 썼기 때문에. 네. 3번. 주민등록 첫 자리. 네네. 가장 다수의 답으로. 네. 자, 그러면 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자, 과연 민호군의 선택이 정답이 맞을지. 자, 이 문제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권고되는 정보, 경력, 병역 이행 여부, 주민등록번호 첫 자리인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정답이에요. 주민등록번호는 이제 나이가 나오잖아요. 네. 나이 안 되고 또 성별 파악 안 되고 그래서 앞자리 번호 두 개 안 됩니다. 그리고 신체 정보도 다 삭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권고를 한 거죠. 잘 맞춰주셨습니다. 와. 탈락자 확인하겠습니다. 탈락자 보여주세요. 41명 탈락. 자, 이 문제는 정말 대거. 와, 예? 대거 탈락. 대거 탈락. 지금 빨간 불이 난리가 났는데요. 생존자가 몇 명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존자는 42명. 248만 원 적립됐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네. 이어갑니다. 민호의 도전 계속됩니다. 1대 42. 5단계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사진을 잘 봐주십시오. 김만중의 사씨 남정기는 첩의 모함에 속아 착한 본처를 내친 주인공이 음모를 알아차리고 다시 본처와 행복하게 살았다는 내용이다. 작가가 이 왕과 이 여인의 이야기를 빗대어 지은 것이라고 하는데 이 왕과 이 여인은 1번 성종과 어우동, 2번 연산군과 장녹수, 3번 숙종과 장희빈. 문제 풀어주십시오. 왕 이름 좀 많이 아는 편이에요? 그렇게 많이 아는 편은 아닌데 네. 여기 1, 2, 3, 4 보기에 네. 있는 왕들은 다 아는 왕인데 뭔가 성종과 어우동 네.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딱 보자마자 네. 또 아닐 때가 답이어서 뒤에 숙종과 장희빈은 왠지 네. 다른 그 음모 이게 아닌 것 같고 연산군과 장녹수도 사실 모르겠어요. 네. 저는 아, 이게 지금 잘 모르 헷갈리니까 누르는 것보다 네. 찬스를 한번 그래요?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1인의 답, 2인의 답 찬스가 있어요.
2인의 답. 2인의 답 찾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명을 저희가 무작위로 지금부터 선정을 하겠습니다. 자, 67번, 81번. 두 분 다 남자분인데, 67번 안녕하세요? 1번 했습니다. 1번이요? 연상군이나 장희빈이 들어갔을 때는 뭔가 진실한 사랑이나 뭐, 그런가 거리가 먼 것 같아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해피엔딩이잖아요. 근데 연상군하고 장희빈이 해피엔딩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네. 1번으로 올랐습니다. 81번 안녕하세요. 저는 3번을 선택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배운 거로는 그 숙종이 장희빈을 내치고 나중에 다시 인연왕후랑 이렇게 인연왕후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였다는 제가 그런 얘기를 배운 적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3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 일단 배운 분이네요. 자, 한번 67번, 81번 민호 씨 한번 네. 대화를 나눠보시죠. 두 분들한테 일단 67번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성종과 어우동에 관해서 뭐 알고 있는 지식이나 스토리를 알고 있는 건 전무합니다. 전무하시군요. 아. 그러면은 81번 분께 그 연산군과 장녹수, 성종과 어우동이 아니라는 이유를 조금 듣고 싶은데. 두 개가 아니라기보다 제가 3번을 약간 좀 확신을 했는데, 네. 그 장희빈이 이제 숙종 본척 그 인연왕후를 이제 모함하기 위해서 뭐 어떤 뭐 저주, 궁의 저주같이 뭐 어떤 머리카락 같은 걸로 뭐 저주를 한다던가? 제가 그렇다는 내용을 봐서 저런 문제에도 첩의 모함이라던가 그런 거와 다 일맥상통해서 3번이라고 저는 했습니다. 어떻게 민호 씨 이제 결정하시겠습니까? 네. 도움이 된 것 같고요. 81번 분이 그 배우셨다니까 네. 정확한 명확한 근거가 있으니 3번 네. 하겠습니다. 선택했습니다. 2인의 답 찬스를 사용했지만 쉽지 않은 문제였는데요. 과연 정답이 무엇일지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김만중의 사시남정기, 이 왕과 이 여인의 이야기를 빗대어 지은 것인데요. 과연 민호군의 선택, 정답이 맞을지?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정답입니다. 배운 분이네요. 배운 분이시네요. 예, 이 내용을 배웠어요. 네. 잘 맞춰주셨습니다. 고맙다고 한마디 하셔야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진짜 네. 제가 없는... 지식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씨 개인기 보고 싶어가지고 아~ 사실 안 맞죠. 예.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어디 탈락자 발표하기 전에 개인기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예예. 예. 보여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본 포켓몬스터란 애니메이션에 네. 그 거기 캐릭터 꼬부기 캐릭터 꼬부기 네. 예 꼬부기. 자 오랜만에 한번 갑니다. 시작. 까북 까부까부 나 문제 잘 맞췄지. 나 예, 요 정도 봐야 돼. 왜 그러는 거예요? 아, 요 정도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자, 5단계 과연 탈락자 몇 분이 나왔을지 탈락자 확인합니다. 11명 11명 탈락했습니다. 생존자 바로 확인해봅니다. 생존자는 31명, 325만원 적립됐습니다. 자, 그러면 도전 네.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민호의 도전 계속 이어집니다. 1대 31! 6단계인데요. 드리겠습니다. 맨델의 법칙은 맨델이 이 콩을 이용한 교배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유전 법칙이다. 이 콩은 1번 강낭콩, 2번 메주콩, 3번 완두콩. 어렵네요, 이번 문제도. 어려워요? 네. 맨델의 법칙 들어봤습니까? 들어는 봤는데 콩... 으로 이용한 교배 실험이란 걸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네. 강낭콩 같았거든요. 또 제가 생각한 게 또 답이 아닐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어려운 단계로 오면 올수록 그런 예상이 또 맞아 적중을 하더라고요. 그럼요.
제일 아닐 것 같은 게 메주콩이었거든요. 메주콩. 네. 그냥 소신껏 정말. 네. 딱 느낌 오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느낌 오는 대로. 저는 1번 강낭콩을 안 하고 메주콩을 할까? 아, 뭐. 자, 선택하십시오. 아우, 떨리죠? 저는 1번 하겠습니다. 예. 선택했습니다. 아. 네. 자, 민호군이 어렵게 선택을 했는데요. 과연 정답이 무엇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정답 보겠습니다. 멘델이 이 콩을 이용해 교배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유전 법칙. 과연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완두콩입니다. 예. 강낭콩, 메주콩 사이에서 좀 고민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한심하네요, 정말. 그래요. 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탈락자 몇 분이나 있을지 보겠습니다. 탈락자, 보여주세요. 10명 탈락. 자, 10분이 또 탈락을 했고요. 생존자 확인하겠습니다. 생존자는 21명. 325만원입니다. 이번에 앨범 오드 나와서 네. 활동, 뷰로 활동하고 있는데, 활동도 좀 오래 좀 해주세요. 저희가 네. 오랜만에 나온 만큼 많은 분들에게 좀, 더 좋은 모습, 그리고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 많이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앨범이고, 네네. 저희 샤이니 끝까지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저희는 1대100은 항상 민호 씨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민호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